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절대 쫄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이 큰 시험 치르시느라고 정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저 인간은 왜 시험 본 날까지도 이렇게 기어 나오냐고요? 지금 그 댓글 쓰려고 그랬죠?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스트레스 풀릴 수 있다면 오늘은 그야말로 진짜 뭐 성태형 라마 닮았다. 뭐 낙타 닮았다. 무슨 알파카 닮았다. 아메바 닮았다. 미토콘드리아 닮았다. 이런 거다 쓰셔도 됩니다. 제가 왜 오늘까지 나왔냐? 여러분들 혹시 이 결과에 망연자실하고 계실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서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려고요. 여러분 혹시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빈부와 저력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에게 멘토 한 명씩을 만들어준다. 이게 제 꿈이죠. 여러분, 제가 이 꿈을 이뤘을까요? 못 이뤘죠, 당연히. 아직 못 이뤘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알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묵묵히 그저 나아갈 뿐이에요. 회사가 진짜 망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힘들 때 잠깐 쉴 수는 있어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왜냐? 내 꿈이잖아요. 아, 아직 이 꿈을 이루려면은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있구나. 아, 대체 뭐가 문제지? 왜 이렇게 실패를 했지? 그냥 그걸 찾아서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계속 가다 보면은 좋은 일도 반드시 생깁니다. 뭐 공신 유튜브가 구독자가 30만, 35만 막 이렇게 되고, 뭐 오늘같이 삼성에서 공신 폰이 나오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에 성공했다고, 꿈을 이뤘다고 이런 것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냥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냥 가는 거고,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번 시험에 망했다.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실패를 했다면, 아, 내가 어디가 부족했구나. 여러분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서 가면 돼요. 만약에 내가 진짜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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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안 된다. 나랑 정말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그런 확신이 드신다고 한다면 다른 길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안 맞으면 다른 길 찾아가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계속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 꿈꾸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꿈 언저리 어딘가에는 여러분들이 도착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지금 이 원하는 바가 나오지 않았다고 여러분 막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늘 부탁드리는 거지만 멀리 보세요. 그리고 큰 꿈을 가지세요. 큰 꿈을 가져야지만 정말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짧게 보면은 그냥 시험 하나에 여러분 모든 게다 결정되고 인생이 망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큰 꿈을 가지면 멀리 보게 된다면 여러분에겐 엄청나게 많은 이 가능성과 기회들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은 이 가능성이란 말그 자체나 다름없습니다. 너무나 큰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뭐 지금 그렇게 큰 꿈을 가지면은 남들이 비웃는다고요? 아주 좋아요. 남들이 비웃을 정도는 돼야 이게 어느 정도 큰 꿈이 되는 거죠. 그 정도는 돼야 아 진짜 멋지고 정말 설레이는 꿈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 멋진 꿈을 위해 우리 나가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넘어졌다면 아, 왜 넘어졌는지 찾고 다시 안 넘어지게끔 이제부터 조심하면 됩니다. 지금 정말 힘들다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면 돼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시험 결과로 정말 힘들어 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엄청난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여러분,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는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난 병신들이 거지 같다고요? 죽고 싶어요? 공부를 안 해요. 엄마! 이게 뭐예요? 감수할 거예요. 맞네! 할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뭘또 무슨 맛이야? 저, 너죠. 제 프로필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되게 쓰면 안 되겠어. 아씨!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나요? 미토콘드리아 닮았다. 이런 거다 쓰셔도 됩니다. 다 쓰셔. 웃겨요? 뭘 못쓰게. 지금 같은 처지예요. 지금 전에도 나랑 비슷한 거야.